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튜브 도시타본가. 오늘은 그 전북 전주에 위치한 아주 유명한 곳이죠. 호법고시원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가 몇 년 전부터도 엄청 유명했던 곳인데, 여러분의 앞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예전에 전주에서 고시원으로 쓰였던 건물이라고 해요. 보시면은 산길을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쪽 산길 옆에도 폐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주택도 폐주택인 것 같고, 보면 번지수랑 다르거든요. 이쪽 번지랑 저쪽 번지랑 다른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쪽도 폐주택이고요. 여기는 문이 다 신기하게 열려있다. 왜 열려있지 문이? 보면은 막 뉴스 기사에 나와 있던데, 여기 옛날 현수막 붙여놨던 거 보이고요. 저쪽이 건물입니다. 폐건물이죠. 폐건물인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 와씨 깜짝이야. 와, 저기 나무 기둥 보고 사람인 줄 알았다. 초장부터 시끄럽네. 어쨌든 간에 주소는 여기거든요. 주소는 여기고 내부는 이렇습니다. 와, 시계 오래된 거 보이죠? 오래된 시계도 보이고, 공용 화장실인데 저기. 저기 보면 벽에 걸린 그림 이런 것도 있고, 나무 계단 이런 것만 봐도 진짜 옛날 고시원 건물 티가 확확 나네요. 여기는 많은 곳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창고 같은 곳이고, 여기가 왜 이렇게 합판으로 다 막아놨네. 합판으로 다 막아놨는데, 이쪽으로 해서 넘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넘어서 들어왔고요. 고시원답게 무슨 공부하는 테이프 이런 것도 널려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밖에서 봤던 그런 액자 그림이고, 여기 시계, 오래된 시계가 남아있고요. 이게 고시원 건물 치고는 좀 크다. 옛날에 뭐 사법고시 이런 거 공부하던 곳인지 모르겠는데, 방은 진짜 작네. 방은 그냥 침대 책상 하나면 끝나는 그런 정도의 방인 것 같고요. 방음은 잘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벽이 다 콘크리트라 가지고, 요즘 고시원은 석고보드로 하는데 이런 거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네. 바닥도 옛날 바닥 티나는 게 이런 이상한 무늬 이런 바닥이고요. 여기도 완전 초토화되어 있네. 보면은 이게 건물이 넓다, 건물이 길다, 쭉 이어져 가지고 애들이 왔다 가면서 막 이런 식으로 낙서도 하고 그랬나 봐. 와, 이 TV 언제적 TV지 이거. TV 진짜 옛날 TV인데 이런 TV 박살난 채 남아 있고, 호남 법률 연구소 해가지고 호법고시원 당시에 홍보지 이런 게 있네요. 2001년 조소능력 개량사 이런 것도 시험이 있었나봐. 그리고 맞네, 공무원 맞네. 농업 5급, 행정 6급, 사회 7급, 뭐 기능 9급 이런 식으로 공무원 합격 명단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뭐지? 진행 시나리오? 뭐 공무원 하면은 이런 거 진행 시나리오 이런 거 말하나? 여기 또 편지가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가지고 정드런 이장님들과 뭐 직원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고시원생이 적은 글씨는 아닌 것 같고 복사본인 것 같아요. 편지 복사본. 하여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래된 나무 책상, 텔레비전, 서랍장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방들이 다 좁아. 방들이 엄청 좁다. 이 방은 침대도 있었네. 침대 매트리스 있고, 나무 책상 있고, 진짜 고시원이네, 고시원. 고시원은 고시원답게 엄청 작습니다, 고시원답게. 오래된 나무문. 이 뭐지? 대한문고 책 빌릴 때 쓰는 그런 카드인 것 같은데요. 대한문고 해가지고 이런 대한문고 카드도 남아 있어요. 옛날에 책 빌릴 때 이런 걸로 이런 카드로 책 빌렸나 봐. 와, 깨진 유리창. 담쟁이 동굴들이 다 자라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에. 책상만 봐도 진짜 오래된 고시원 티가 나죠, 이게. 이 방은 왜 인터폰이 있냐? 신기하게 이렇게 오래된 인터폰이 있는 그런 고시원 방이고요. 역시 어디에나 있는 세크프 낙서. 그리고 잠 괜히 넘은 것 같은데 여기 문이 열려있는데 문이 열려있네. 여기는 2층도 있으니까 2층도 한번 가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그 뭐라 해야 되지, 복도가 길어가지고 좀 무섭긴 합니다. 이게 2층에 올라갈 수 있을 거는 같은데 몸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계단만 안 무너지면 될것 같은데. 어씨, 이렇게 계단은 나무 손잡이로 되어 있고요. 공용 화장실이네. 와, 공용 화장실. 소변기, 세면대 손 씻는 곳, 소변기. 쪼그려 싸. 똥 싸려면 힘들겠다. 쪼그려 싸려면. 쪼그려 싸 변기가 이렇게 1.5층에 계단 올라오면 있고, 그리고 2층을 가면은 2층에도 객실이 있습니다. 객실이 아니라 고시원 방이죠. 계단만 봐도 진짜 옛날 건물 티가 확 났다. 저런 식으로 백록담이가 천지가 액자도 걸려 있고. 여기는 더 난장판인데 여기도 막 공부하는 그런 테이프 같은 것들 많이 남아있고요. 들어가도 똑같은 방만 나올 것 같아가지고 계단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는 쪼그려 싸 변기가 아니네. 여기는 앉아서 하는 변기. 그나마 응가하기 편하겠다. 변기를 쪼그려 싸면은 땀이 나가지고 여름철에 땀한 바가지 됩니다. 물 떨어진다 저기서. 아씨, 방방마다 거의 쓰레기들만 가득 찼다.
공받는 녹음 테이프 같은 거 이런 게 남아 있고요. 502호방 이런 식으로 돼져 있고, 여기는 노란 장판도 깔려 있네. 여기는 노란 장판이 깔려 있고. 야, 방 진짜 작다. 그리고 고시원 방이 이렇게 미닫이 문,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옷 같은 거 놔두는 그런 곳이겠죠. 그런 수납장에. 와, 이런 데서 고시 공부를 한단 말인가. 엄청나다, 엄청나 진짜. 야, 이 신문이 가로가 아니라 동아일보인데 세로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1998년 11월 18일 신문. 제 3살 때 신문이네요. 3살 때 동아일보 신문. 와, 신문이 요즘은 가로로 돼 있는데 세로로 글자가 적혀 있다. 대박이다. 이때도 무슨 고시학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9급 단기 특가 이런 종이도 보이고요. 어린이 세계 명작. 하여튼 이런 테이프도 있네. 와, 신기하다 진짜. 옛날에는 공무원 시험이 쉬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쉽진 않았죠. 이런 흔적들을 보면은. 옛날에도 이런 고시원에 박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공무원이 되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도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다라면 지금 이렇게 유튜브나 하면서 보내고 있지 않을 텐데 말이죠. 여기 보면 밖은 다 전주시예요. 주택들 엄청 많아요. 밖에는 전주코아백화점? 약간 대구의 대구백화점 이런건가? 지역백화점 같은데 코아백화점이라는 봉투가 있고, 아직까지 이 백화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아, 호실이 엄청 많네. 이런식으로 한층에 호실이 엄청 많아. 진짜 말 그대로 이게 산속의 고시원이다 보니까 경치는 제법 좋은 것 같아요. 와, 근데 뭐 다 부서졌다 보니 방문 이런 것도 다 부서져 있고. 여기는 고시원 바깥 경치. 야, 경치 찍이죠. 여기는 법을 공부하셨던 분인가 보네. 민법하고 적혀 있습니다. 뭐 사법고시 이런 거 공부하신 분인지도 모르겠는데 민법책 표지판이 적혀 있고요. 와. 근데 인생 살면서 이렇게 한 번쯤은 자기 꿈과 목표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고 10대에서 20대에 공부든 뭐든 한 분야에, 자기가 정한 한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는 그런 경험도 인생살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말이지만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두루뭉실한 목표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남들에 비해 후달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여튼 이 영상 보시는 젊은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진짜 고시원에서 사는 이런 사람들처럼 멋있게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와, 넘어왔다. 저기는 뭐 경비실 이런 창고인 것 같고,
거의 영업을 안 한 지 한 20년 정도는 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안에 내용물들 남은 걸 보니까, 책자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한 20년 정도는 된 그런 곳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전주 일진 형아들이 편안해. 문도 이렇게 다 열려 있고. 와, 저 고시원 보이시죠? 저게 아까 전에 둘러봤던 그런 고시원이에요. 분명 저기 식당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식당 이런 거나. 네, 전주 폐건물 호법 고시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7월 달이고 무더위가 시작돼 가지고 더위가 많이 시작되는데 좀 많이 더운데 하여튼 몸조리 잘 하시고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기도 고추 기르는데, 고추잖아, 고추고. 근데 여기도 폐가 같아. 이것도 보면은, 문 앞에 풀 자라 있고, 물도 완전히 다 녹슨 채로 방치되어 있고. 아, 이상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빠이빠이.